한 분은 안 오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안 보여줘도 상관없는데. 네. 안녕하세요. 세종시 장애인 정보화협회 협회장 맡고 있는 신웅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별도로 또 세종도서협동조합을 제가 설립을 해서 이사장을 작년 2월까지, 3월까지 하다가 예비 사회적 기업을 인정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전 이사한테 이사장자로 대표수 자리를 넘겨주고 지금은 협회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제가 장애인단체를 운영하면서 그 가장 힘들었던 부분 중 하나가 어떤 거냐면, 장애인들에 대한 그 세종시에서 여건이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세종시에서 노인들과 공공일자리라고 하죠. 그 시나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예산이 어르신들 같은 경우 예산이 약 세종시 같은 경우 100억 정도가 돼요. 근데 장애인 예산이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실까요? 혹시 한번 말씀만 해보시겠어요? 노인 일자리가 100억이에요. 그럼 장애인은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세종시의 어르신들이 한 6만 정도가 돼요. 아니, 한 4만 정도. 4만 정도가 되고, 장애인이 12,000명이에요. 그러면은, 비율로 따졌을 때 한 장애인들이 공공일자리가 얼마 정도 나오는데요? 나올까요? 한 20억대는 넘어가야겠죠? 그래야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야 되겠죠. 근데, 장애인 공공일자리는 2019년도 예산은 6억밖에 안 돼요. 세종시의 기초생활수급자가 4,200명이에요. 4,200명의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가 1,560명이에요. 30%가 넘는 인원이 장애인이라는 거죠. 그 기초생활수급자들. 그런데 세종의 장애인들에 대한 공공일자리 사업 자체도 너무 절약합니다. 그만큼 장애인들한테는 일자리가 중요한데, 세종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들에 관련된 일자리 사업은 공공일자리 말고 또 하나는 그 고용 보호자업장이라는 게 있어요.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보호자업장. 여기는 최저임금 이하로 주게 돼 있어요. 중증장애인들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현재 세종시에 5개의 있는데, 거기에 한 근로자가 한 100명 정도가 돼요. 총 5개 정도에. 그 사람들은 그 월 지급액이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근무를 하면서 20에서 30만 원, 많이 받는 40만 원밖에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최저임금 그 예외 규정이 되어 있어서 최저임금을 안 줬어요. 중증장애인들이에요. 그 외에 경증장애인들에 대한 그런 일자리 지원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일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장애인단체를 운영하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자리 사업을 좀 벌여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서 했던 것 중에 가장 관심이 있었던 부분들이 사회적 경제 쪽이죠. 사실은 사회적 경제가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면서 가장 시작이 됐던 점이 뭐냐면 협동조합하고 장애인단체예요. 이게 사회적 경제 모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이 한 40% 정도가 담당을 했었고, 장애인 기업이 60%가 정도 참여해서 사회적 경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것이 이제 지금은 장애인 단체들이 좀 많이 빠져나가고, 협동조합도 많이 빠져나가고, 일반 기업들이 지금 참여를 하게 됐고,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거죠. 근데 거기에 공공일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여건들이 너무 열악하게 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저도 그 사회적 경제, 예비 사회적 기업을 만들면서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그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업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든 협동조합이 도서협동조합인데, 도서협동조합에서 하고 있는 것이 도서관에 도서를 납부하는 업무가 주 업무예요, 사실은. 그러면 도서관이라는 곳이 거의 대부분이 지자체라든가 국가 예산 부분적인 곳이에요. 도서 준비라든가 모든 것들을 자체적으로 도서관에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시비라든가 비를 가지고 운영되는 곳이에요.
그럼 도서 구입을 하면은 어떤 과정이 들어가냐면, 예전에는 사서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도서 분류들을 다 했어요. 도서 분류들을 했는데 그것이 10년 전에 그 별도 용역 사업으로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별도로 도서 구입에게 별도로 예산을 잡아서 그 도서 용역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어차피 똑같은 세금이잖아요. 똑같은 세금이니까 이거를 공공일자리로 생각해서 취약계층한테 일자리를 주는 사업을 만들어보면 어떻겠냐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이 이게 도서만큼 구축사업이 공정도거든요. 이것이 그러니까 사서들이 예전에는 이 사업이 주